115,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연우입니다. 연우, 은, 는 동사는 1994년 설립되었으며, 지배회사 및 그 종속회사는 펌프, 튜브 용기의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 공급하는 사업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주요 제품은 펌프형 용기, 튜브형 용기, 견본용 용기로 구분됨. 주요 국내 매출처로는 화장품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 그룹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당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4년 9월 설립된 화장품 포장재 제조업체로 디스펜스 펌프가 장착된 펌프형 용기와 튜브형 용기, 견본용 용기 등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고 있음. 대시 1990년 국내 최초로 화장품 디스펜스 펌프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가운데 국내외 다수의 지적재산권 보유로 높은 기술력을 확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의 공급 중임. 대시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펌텍코리아, 삼화플라스틱, 장업시스템, 태성산업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경쟁력을 확보, 2022년 6월 한국콜마에 인수되었음. 재무 대시 미국, 아시아, 유럽 향 수출 증가에도 중국 화장품 시장 부진으로 주요 고객사 수주가 감소한 바 견본품, 펌프류, 튜브류 등 화장품 용기 판매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유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색조 화장품 / 친환경 용기 수주 증가,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성장, 한국 콜마 피인수 효과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2일 12시 29분 기준 장중 연우의 시가총액은 166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연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64위입니다. 연우의 상장 주식수는 1239만 8천 주입니다. 연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연우의 퍼은 23.5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69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8배, 19,6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5번지억 원, 160억 원, 29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8번지억 원, 114억 원, 264억 원입니다. 연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번지 95%이고 유보율은 3815.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6.5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0.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6.32이며 전일 대비해서 2.25-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우의 2022년 11월 22일 12시 2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3,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4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8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우의 종가는 13,400원이며 주가가 연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우의 종가는 13,400원이며 주가가 연우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연우는 거래량 2,90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53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86주, 메릴린치에서 404주, 유진증권에서 310주, 키움증권에서 29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92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12주, 키움증권에서 397주, 한국증권에서 298주, 하이증권에서 19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100일 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800여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연우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